지난주 대전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28명을 넘어서자 대전시가 모임 인원을 4인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임 인원에서 백신 접종자 제외와 같은 백신 인센티브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는 현재 5개 자치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제재 여부는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은 강화하지 않고 당분간 현재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전시는 설명했습니다.